여권 쪽에서 기존에 밝혔던 내용들 저희가 정리해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았어요. 일단 기존에 나왔던 주장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MBC에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는 걸 김 여사 본인에게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기존의 여권에서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앞서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건 누구도 저기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신고하지 않거나 그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은 그냥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들 혹은 또 국가기관인 권익위의 발표도 봤지만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황당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저 마지막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는 장면은 저는 실제로 보다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장면이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랬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 뭐 이철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게 국고횡령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반환하라고 유모 행정한테 지시했다고 하면 이거는 국고횡령을 지시한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 여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논리가 한결같았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명품백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래서 받는 순간 국고에 귀속되는 거고 예.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국고횡령이고 예.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따로 청탁금지법에서 요구하는 신고할 의무도 없다. 예. 이게 지금까지 여권과 권익위의 한결같은 주장이었고 이 논리에 따라서 권익위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상권을 종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난 돌려주라고 했는데 라는 반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김건희 여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 논리로 시간을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울백을 내놓기도 싫고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논리면 그냥 뭐 권익위도 그 권익위 조사도 문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권익위가 끝나고 났고 검찰 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 수사에서 확실하게 자기 혐의를 털 논리는 이거 갖고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예, 예.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난 지시했어. 그러니까 나 받지 않았어. 예. 라는 새로운 논리. 예. 나는 전혀 뭐 뇌물로 보이는 오늘 청탁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금품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않았어. 라고 원천적인 전혀 다른 얘기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대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상황의 뭐 또 핵심 인물이 그 유모 행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반환 깜빡했던 사람이고 그 분이 깜빡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흔히 뭐 꼬리 자르기란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꼬리 자르기가 또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깜빡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면 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예. 참 그 대목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앞뒤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도. 맞습니다. 유비서가 깜빡 실수를 해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유비서는 뭐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든지 해임이 된다든지 예, 그 자리에서 해촉시키고 다른 보직으로 낸다든지 이런 사람이 계속 영부인을 지금거리에서 보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도 없고 유모비서를 그대로 예, 자기 옆에 두고 자기를 보좌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그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유모비서는 예. 10년 동안 코바나 컨텐츠에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사퇴를 했다가 예. 사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케이스인데 예. 뭐 이제 그 제보한 사람들이 월급을 좀 적게 줬다. 예.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한테. 그래서 뭐 내부에서 좀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들락날락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제보받은 사실관계 확인과 오늘 이게 방송 진행이 같이 비교가 되는 건데 예.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이 자기 격에 안 맞은 거예요. 자기 격에 안 맞은 거. 적어도 예, 에르메스급이나 이런 더 좋은 거를 들고 다니는데 너 가져 유비서 너 가져 했는데 이제 사단이 여기서부터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비서가 어딘가 이걸 처분을 했든지 이게 다시 가방이 이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두 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KBS 대담이나 좌담이나 또 신년 연두 기자회견 이런 데서 예. 사과 아닌 사과도 하고 예. 그랬는데 대통령도 이제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죠. 예. 두 번이나 입장을 발표했고 돌려주려 했다는 말은 그동안 사실은 없었던 거죠. 대통령이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가 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저는 유경옥 이 행정관이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 유경호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그리고 조현경 행정관. 이 세 사람은 지금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고 자기의 주군을 자기를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고 꼬리 자르기에 그런 희생자가 되는 것도 감수한다는 컨셉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여사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어떤 거의 역적이 될 수 있는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이실직고하는 것이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법정 논리를 이제 들이대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행정관뿐만 아니라 뭐 유모 행정관을 포함해서 네.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희생양이 돼서 이것을 다 덮어쓰려고 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해보면 대통령실에서 현 시점까지 그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것과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혹여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들은 감내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굉장히 그 호흡을 오랫동안 맞춘 관계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림자 경호, 그림자 심기 경호까지 예. 거의 뭐 수발을 들어주고 지금도 총무비서관 그 총무비서관 안에 관저팀에서 파견을 받아서 관저에 있는 정도예요. 예. 유모비서와 정무비서는 예. 김건희 여사의 거의 최측근이고 수발을 들어주는 수족 같은 존재다. 예, 수족 네네. 같은 존재고 예. 그런 거야 입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관계죠. 뭐, 예, 거짓말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 저희 책 얘기도 아까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선물한 책 중에 8권 중에 4권은 권성희 변호사가 발견을 하신 거고 나머지 4권은 또 다른 분이 발견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드러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책도 사실은 엄연히 권익위의 그 논리대로 따지면 그것도 기록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기록물이죠. 뭐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이 여러 권. 예.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김옥숙 여사, 노태우 대통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예. 노서영 씨하고 노재현 두 자녀를 만났다 대신 그리고 이순자 여사를 만났다. 그건 이순자 여사는 연희동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거 특별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 그 이름 갑자기 생각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는 반대로
거의 다 영부인이 살고 계신 전직 영부인을 찾아가 뵀는데 예. 반대로 김정숙 여사는 그 평산마을에서 서울을 올라와서 만났답니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해줬고 근데 아무튼 전직 대통령들이 다 회고록을 줬고 김정숙 여사도 뭔가를 책 종류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이 준 것도 다 갖다 버리고 예. 최재형 목사의 저서도 8권 준 것도 다 갖다 버리고 제 책이 그중에는 예. 세종도서 문화책부 우수관광도서도 있거든요. 예. 제 책 버린 책 중에는 예, 예. 그래서 전국의 국공립도서관이나 학교에도 다 이렇게 보급된 예. 읽을 만한 책들입니다. 제 책도 예. 제 책이라서 뭐 예.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 그것도 역시 이런 디올백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기록물로 분류가 돼야 맞는 거고 예. 고급 양주는 국가기록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전기 스탠드도 예, 예.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예. 일단은 주는 선물은 받는 즉시 예. 국고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다 보존돼야 되는데 양주나 민속주는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좀 이따 예. 우리 장 기자님이 디테일하게 또 다룰 것 같고요. 지금 예. 경호원들이 실수로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관된 그 어떤 그 스타일, 네. 예, 어떤 그런 고약한 거죠. 고약한 드러나는데요. 거예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면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실수로 국가 기록물을 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진짜 국가 기록물로 그 국가 기록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군데다가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다라면 예. 이사 과정에서 그걸 경호원들이 버렸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예, 그냥 경호원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죠? 그러면 경호원들 문책해야죠. 예. 지금까지 경호원 누가 문책했습니까? 진짜 리더자고,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를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을 위하는 영부인이라면, 예. 자기가 희생돼도 오히려 부하들이 잘못해도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지도자고 영부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호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관이나 비서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모습이 더 국민들한테는 분노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상식적이지도 예. 않고요. 저희가 11월 27일에도 이곳에서 첫 그 디올백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대통령실의 검문 시스템, 즉 이제 경호 관련 문제도 뚫린 것이다. 네. 엄연히 뚫린 것이다. 그렇다면은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이라든지 당시 경호원들을 문제 삼아서 문책을 하거나 질책해야 된다. 근데 그 이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더 실세로 부각되는 느낌이고요. 그런 게 이제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아까 혹시나 잊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김건희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께 받은 책만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선물한 책도 섞여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의 날인까지 전직 대통령의 날인까지 있었던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책마저 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